너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불려지는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얘 위에 상위에 포식자가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죠. 각 지자체가 뭐 비둘기? 비둘기 상위에 포식자가 없어? 아, 어? 사람? 문과야. 이러니까 자꾸 이과 애들이 무시하지. 고라니? 뭐 거기까지 내가 인정해줄게. 뭐 고라니 좋습니다. 예. 뭐? 뭐? 메트리아는 또 누구야? 뉴트리아? 걔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난 지금 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. 그만 좀 얘기해. 이게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야. 너의 자긍심이라는 것도 있잖아. 그게 선생님은 심히 걱정돼. 돼지. 멧돼지. 그래서 요즘에 그 내가 어디서 논문을 봤는데 왜? 그 멧돼지가 너무 번식력도 좋고 인간에게 끼치는 해도 크고 생태계에서 파괴하는 것도 너무 심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연구하고서 대책으로 내는 게 뭐냐면 이 멧돼지보다 상위의 포식자를 산에다 풀자는 거야. 아니, 잠깐만. 너 생각 진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할래? 사람을 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. 그럼 네가 갈 거야, 내가 갈까? 가위바위보. 아, 또 해? 또 가위바위보 해, 이렇게? 그 와중에 비겼네? 자, 근데. 그럼 욕심 생긴다. 한 판만 더 하자. 가위바위보. 자식. 가위바위보 잘하는구나. 뚝심 있어요. 네. 망했어. 우리 손 망했어. 그래서 아니 뭐냐면, 나 그거 보고 진짜 황당했는데, 표범 풀자고 사라진. 표범. 원래 한국에 표범이 살았잖아.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으라고 뭘 푸는 거야? 표범을 푸는 거야. 그럼 만약에 생각이 거기까지만 미친다면 좋지만, 그러다 만약에 또 표범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. 이러잖아. 그지? 그러니까 네스는 말하는 거야. 공생, 자생. 그래서 거기 내용 나오지만요. 요쪽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? 76페이지 가볼까? 76페이지에 우리 문과 신문 좀 읽자. 뉴스페이퍼. 문과의 유일한 무기가 뭐야? 자존심이잖아. 우린 자존심이야.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마지막으로 멈추는 게 뭐야? 입이야. 우리는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게 아니야. 문과는 뭐가 멈출 때 죽어야 돼? 입이야. 계속 털어야 돼.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돼. 계속. 입이 딱 멈춰서 운명하셨습니다. 사실. 근데 요즘에 우리 문과 너무 말이 없어요, 진짜. 막그 국어 선생님들이 그러시다고. 국어는 이제 문과 이과가 같이 수업을 하니까. 그러니까 막 문과 애들이 의기소침하다. 그리고 막 질문도 별로 없다. 낯가린다.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뭔가 주눅 들어 있다.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. 얘들아. 파이팅 넘치게 질문해. 이과 애들 막 해치고 들어가라고, 알았지? 어? 막 말하면서 막 들어가지, 말하면서. 나 문과야, 나 문과야, 말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. 어? 너 표범 알아, 표범 알아, 이러면서 막 들어가라고. 멧돼지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. 우린 표범을 풀 거야, 이러면서 막 들어가. 그리고, 그러려면 좀 제발 좀 뉴스페이퍼, 뉴스페이퍼. 응? 그 사람, 이런 거, 고라니, 비둘기, 이게 뭔 말입니까? 비둘기를 어떻게 잡아. 그거 뭐 하는 거 아니야? 이게 뭐야, 이게?